이기를 적응하게 만든 편지를 썼는데, 오래된 하이로프트 잉크를 묻혀 한자 한자 써내려간 100g도 안 되는 하얀 종이에 깨알 같은 글씨들, 마르지 않은 잉크를 빗김으로 말려서 달빛 편지 봉투에 넣고 길을 나섰네. 우체국 소인은 지금은 어디론가 끝나갈 소식을 들고 발걸음마다 따라오는 갈바람의 이야기를 듣네. 자꾸만 높아가는 청전빛 하늘, 구름 위에 숨었다가 나타나는 가을밭에 옹기종기 모였던 나뭇잎이 발사되니 텅 빈 마음을 휘둘러나가며 자꾸만 저리네. 노란 은행이 하나둘씩 떨어지는 우체국아, 유리는 넘어져 동그랗게 앉아있는 탁자 위에서 생긋 우는 보랏빛 국화꽃잎을 입에 물고 한가로운 햇볕이 아지랑이 그리고 다음빛 머무자는 입가에 가져가며 창밖을 기웃거리는 우체국 여자, 실험된 것들은 모두 가을이라 기쁨만은 돌아서는 발길에 우수수 낙엽이 지네. 한쪽이 바람 불고 한림들이 나란히 지듯 세월은 흘러가는 것, 이 밤에서 만드는 편지의 마지막 구절, 돌아오지 않을 날들 미련 없이 떠나보낸 날, 주머니 속에서 낭작거리던 사연, 노란 은행이 수북한 거리로 쏟아져서 소용도 없는 편지를 배달하고 가득했던 슬픔을 심어 떠나간 답장을 받네. 언제부터